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메르스 환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하며 이 국내 메르스 환자가 9명으로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부 보건당국이 사전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확진된 두 환자는 첫 감염 환자죠. A씨를 진료했던 의료진인 H씨 또 같은 병동이지만 다른 병실을 사용했던 환자 I씨가 양성 판정을 확진받았습니다. 일단 H씨의 경우에는 그 A씨가 첫 번째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날 1차 검사를 했을 때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양성 판정으로 번복이 된 상태인데요. 또 I씨의 경우에는 A씨가 두 번째 그 진료를 받았던 병원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같은 병동이긴 했지만 다른 병실을 사용을 했는데도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일단 또 다른 병원에 옮겨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서 더욱더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씨의 경우에는 자가 격리 대상자였고요. I씨의 경우에는 이 같은 병동을 사용했던 감염자 이 F씨의 사례 이후에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격리 대상자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지금 현재까지 격리 대상자는 총 한 120명 정도에 달합니다. 네. 하지만 이 120명 가운데 30일, 바로 내일이죠. 6명 정도가 격리 상태 해제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 120명 가운데 또 중국으로 한 명이 출국을 했습니다. 제이 씨인데 이 제이 씨가 중국 현지에서 이 메르스의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당국에서는 이 제이 씨의 양성 판정 확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또 전날 그 확진 판정을 받았던 FC의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또 많이 악화가 돼서 현재 기관삽입 기계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단은 여러 가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대한 관심도 아주 깊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격리자가 확진 환자가 나오고 또 판정이 다시 한번 번복되는 등 여러 가지 정부가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의혹들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환자가 벌써 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변이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스 바이러스도 정말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메르스 바이러스도 사스처럼 그렇게 국민들 사이에서도 크게 그 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당혹감에 국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단 이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계치의 경우에 전염 그 바이러스는 환자 한 명당 0.6명에서 0.8명을 전염률을 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는 이 수치를 아주 크게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 사스 역시 발생 초반에는 이 한 명당 감염자가 한 명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였다가 중국에서 한 차례 대유행되면서 이 두세 명으로 급증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메르스가 사스의 전처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메르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3차, 4차로 꾸준히 감염되는 사례는 아직 드물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일단은 3차, 4차 전염률이 낮기 때문에 A씨가 일단 중동에서 돌아올 때 너무 많은 그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가 인간계 바이러스로 변이했다는 주장에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보다 정확한 정보만 전하며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